오늘은 옛날 우리들의 부모님이 독특한 설기로 어린 아이를 키웠던 당동 10분에 대하여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귀여워하시며 부르시던 노래 가락 중에 곤지곤지 지암지암 도리도리 짝짝꿍짝짝꿍 하시며 신체적 운동을 시키시던 용어 속담 속에 담긴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모두 담동시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무심코 도리도리 곤지곤지를 따라 했지만 그 안에 내 발달을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줄은 몰랐네요. 손으로 하는 놀이가 유난히 많아 눈과 손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뇌를 발달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살을 비비고 눈을 마주치며 노는 사이에 저절로 애정이 형성됨으로써 두뇌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리는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만물의 이치와 사람된 도리를 알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명상법으로는 유일하게 국제과학저널에 수차례 게재된 뇌파진동 명상이 도리도리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단군 10개며 단동 10분에 관련 자료 중에서 익숙함 속에 이적하는 소중한 옛말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우리 민족의 전통 육아법을 알리는 뜻으로 담았습니다. 단동식품, 한국인의 오랜 생활 역사 속에 전해오는 단군의 10개조의 가르침입니다. 한국 민족은 애로부터 아이들에게 재롱을 부르게 하는데도 독특한 슬기와 전통을 지녀왔다. 생활 속에 스며있는 도리도리 곤지곤지를 포함하여 10가지가 있다. 부라부라 시상시상 도리도리 지암지암 곤지곤지 섬마섬마 어비어비 아함아함 짝짝꿍짝짝꿍 진라비 헐허리 그것인데 그 뜻의 심오함에 감탄하게 된다. 첫 번째 일훈입니다. 부라부라. 할머니들은 손자의 두 겨드랑이를 껴 붙들거나 두 손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부라부라라고 하였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의 불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을 의미하는 아가 합쳐진 말로 사람으로 땅에 내려오고 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무궁무진한 생명을 예찬하는 뜻이다. 제2훈 시상시상입니다.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앞뒤로 끄덕끄덕 하면서 시상시상하고 부르는 것은 사람의 형상과 마음 그리고 기맥과 신체는 태극과 하늘 땅에서 받은 것이므로 사람이 곧 작은 우주라는 인식 아래 하느님을 나의 몸에 모신 것이니 그 뜻에 맞도록 순종하라는 의미이다. 제3훈 도리도리. 도리도리는 천재의 만물이 무궁무진한 도리로 생겨났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함으로써 좌측과 우측을 가르치고 아울러 너와 나, 과거와 미래를 가르치는 것이다. 제4훈 지암지암 잼잼입니다. 지암지암은 두 손을 내놓고 다섯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그윽하고 무궁한 진리는 한순간에 알 수 없으니 두고 헤아려 깨달으라는 뜻이며 제5훈 근지곤지 근지곤지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을 찍는 곤지는 지암지암한 이치를 깨닫고 사람과 만물이 소식하는 땅의 이치인 곤지도로 돌아오라는 뜻이 담겨있다. 제6훈 섬마섬마 따로따로 어린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섬마섬마 하는 것은 정신 문명에 의해 섬마도에 입각한 물질 문명도 받아들여 발전해 나가라는 뜻이며 제7훈 읍비 또는 에비에비 읍이는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읍이 아니면 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제8훈 아함 아함 라함 아함이라고도 하지요.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 내는 동작으로 두 손을 가로 모아 잡으면 아짜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천지. 좌우의 흉곽을 뜻하며 아군 아재를 이 몸에 모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제9훈 짝짝꿍 짝짝꿍 짝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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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소리내는 동작이다. 활두 개를 화살 하나 위에 놓은 꼴처럼 두 손을 마주치면 아짜의 흉곽이 된다. 이것은 천지좌우의 최궁으로서 태극과 상통한다. 하늘에 오르고 땅으로 내리며 사람으로 오고 신으로 가는 이치를 깨달았으니 짝궁무나 추어보자는 뜻이다. 마지막 제시 분노 진라비 홀홀의 진라라비 홀홀은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 지기를 받아들인 육신이 활활 자라도록 짝꿍무를 추구하며 즐겁게 살자는 뜻으로 팔을 홀홀 휘저으며 춤추는 동작이다. 다음 군식계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지적이고 진보적이며 낙천적인 한국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어린 아이를 달래고 놀리는 단순한 행동에도 한국인의 조상은 이처럼 무궁무진한 교훈을 담아 놓은 슬기를 발휘하였던 것이다. 오늘은 옛날 우리들의 부모님이 똑똑한 슬기로 어린 아이를 키운 단동식품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White as snow.